오늘은 제가 40대를 위한 영어 공부법 알려드릴 건데요. 저도 40대이다 보니까 우리가 같은 영어 공부 경험을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공감가는 포인트가 많을 것 같아요. 40대 분들은 학교 수업에 영어 수업이 포함된 게 중학교 때부터죠. 그래서 영어를 아예 못 읽거나 발음을 못하는 세대는 아니에요. 그런데 또 그렇다고 10대, 20대 분들처럼 초등학교 또 유아기부터 영어 노출된 게 아니다 보니까 미드를 본다고 또 해외 유튜브를 본다고 외국인 친구를 만난다고 영어가 막 익숙하게 느껴지고 팍팍 늘지도 않거든요. 수능 세대잖아요. 그래서 입시를 위한 영단어들을 많이 외웠고 또 문법성 판단 문제, 어려운 독해 지문 같은 걸 공부하다 보니까 이래저래 문법 지식들은 또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 진짜 영포자였어요라고 하는 분들도 어느 정도 이렇게 들어온 어휘나 문법 지식들이 있거든요. 이걸 스피킹적으로 전환하는 게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스마트폰 온라인에 익숙한 세대잖아요. 제가 이런 것들도 이용해서 유용하고 아주 효과적으로 영어 공부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총 5가지 학습법을 순서대로 하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쉬운 동사 표현 많이 외우기. 두 번째는 문법 지식을 문장 말하기로 활용하기. 세 번째는 AI 번역기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그리고 네 번째는 유튜브와 OTT로 영어 콘텐츠 즐기기. 다섯 번째는 네이버 단어장 활용하기인데요. 저는 제가 실제로 하는 영어 공부법을 바탕으로 또 직접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훨씬 더 쉽게 따라할 수 있고요. 첫 번째는 쉬운 동사 표현 많이 외우기인데요. 우리 가다라고 하면은 무슨 단어가 있죠, 영어에? go 이게 있죠. 그런데 수능 영단어에서는 proceed, 뭐 나아가다, precede, 앞서가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외웠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는 해야 내가 영어 공부 좀한거 같지. go 이런 동사를 보면 이거 너무 쉽고 내가 다 아는 건데 하고 그냥 넘어가기가 쉬워요. 그런데 이 go 하나만 이용해도 정말 할수 있는 말들이 많거든요. go to grad school, 대학원 다니다, go to work, 회사 가다, go to bed, 자러 가다, go to sleep, 이것도 자러 가다이고요. 그리고 go to the movies, 영화 보러 가다, go to the theater, 극장에 가다, go to the doctor, 작은 동네 병원에 가다, go to the hospital, 대형 큰 병원에 가다, go to the grocery store, 장 보러 가다. 그냥 무수히 무수히 많아요. 이 표현들을 그냥 나 이거 쉬워, 눈으로 보면 다 알아, 이게 아니라 자꾸 입으로 중얼중얼 많이 말해보려고 해야 돼요. 그리고 이때 이 쉬운 동사 표현, 이 덩어리는 문법을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 go는 뭐 자동사니까 뒤에 단어가 안 오네, 뭐 타동사일 땐 뭐가 오네, 이 안에 문법을 분석할 필요가 없고요. 이거는 그냥 통으로 입으로 중얼중얼중얼 배울 때마다 계속 내 걸로 익히는 거예요. 이 쉬운 동사 표현들을 많이 많이 모아놓고 내 머릿속에 넣어놓을수록 점점점 말하기를 잘할 수 있게 되거든요. 두 번째는요, 내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문법 지식을 문장 말하기로 활용하기인데요. 예를 들어서 아까 go 그 표현들을 현재 진행, 여러분 현재 진행형이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 아시죠? 아니면은 저는 전혀 모르겠는데요 하는 분들도 어려울 게 없는 게 그냥 I'm 다음에 그 동사 표현을 ing 형태로만 바꾸면 돼요. 그래서 나 지금 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I'm going to grad school. 나 대학원 가는 중이야. I'm going to work. 나 회사 가는 중이야. I'm going to bed. 나 자러 가는 중이야. I'm going to sleep. 나 자러 가는 중이야. 이런 식으로 계속 중얼중얼 말을 하다 보면 I'm going 자체가 굉장히 익숙해져요. 그냥 단순히 현재 진행형 시제라는 그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살아있는 언어로 이거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정말 어딘가를 가고 있는 중일 때 무의식 중에 0.0001초 만에 I'm going 이게 나올 수 있어야 돼요. 의문문, 물어보는 문장 만들기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이거를 적고 문제집 같은 데서 이렇게 X 표시하면서 막 천천히 만들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앞에 구조는 다 정해져 있어요. 이 문법은 다 정해져 있고 뒤에 동사 표현만 그냥 바로 붙이면서 말을 할수 있거든요. 휴가 가다라고 할때 쉬운 동사 표현이 세 개가 있는데요. Go on a vacation이라고도 할수 있고 take a vacation 어떤 휴가 기회를 take 잡는 거 그리고 그런 시간을 갖는다는 뜻으로 have a vacation 이것도 되거든요. 그냥 얘네를 다이 음음문 구조에 붙여서 말을 하면 돼요. 너 뭐뭐 해?는 영어로 do you? Do you go on a vacation? Do you take a vacation?
Do you have a vacation? 그리고 뭐뭐 했어? 라고 물어볼 땐 앞에 Did you? 다음에 그 쉬운 동사 표현 붙이면 바로 문장 돼요. Did you go on a vacation? Did you take a vacation? Did you have a vacation? 그리고 이 구조 맨 앞에 의문사들 있죠. 육하원칙.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얘네를 붙이면 또 더 풍성하게 말을 할 수 있어요. 너 언제 휴가 갔었어? When did you go on a vacation? 너 어떻게 휴가 갔었어? 어떻게 그런 휴가 기회를 잡았어? How did you take a vacation? 너 어디로 휴가 갔었어? Where did you have a vacation? 이런 식으로 또 바꿔가면서도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to를 이용한 표현들도 문장 구조도 많이 있어요. 이것도 이 쉬운 동사 표현 붙여서 말을 할 수 있는데 이때도 막 to 부정사 이런 용어 또 to 부정사의 무슨 무슨 용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I want to go on a vacation. 나 휴가 가고 싶다. 또 to는 앞으로 무언가를 하려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또 I plan to take a vacation. 계획하고 있다. 뭐 이런 것도 말할 수 있고 또 나 뭐뭐 해서 신난다. 이런 것도 to로 말할 수 있거든요. I'm excited to have a vacation.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 보는 거죠. 자꾸 이건 또 제 유튜브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거고요. 세 번째는 AI 번역기 활용하기인데요. 1, 2번 연습을 통해 내가 한 문장을 만들 수 있다면 이제 여기에서 좀 더 확장을 해야겠죠? 그때 AI 번역기를 이용해 보면 좋아요. 아까 나 휴가를 떠나서 신나 라고 할 때 I'm excited to have a vacation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 한 문장에 좀 더 살을 붙여보는 거예요. 그냥 휴가를 보내서 신나가 아니라 내 친구가 여행 예약 다 해줘서 그 친구랑 휴가를 보내서 완전 신나 뭐 이렇게 좀 더 살을 붙일 수 있겠죠? 우리 제주도에서 완전 멋진 휴가를 보낼 거야. 그래서 좀 업무 스트레스로부터 이 업무로부터 좀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좀 더 두 문장 세 문장까지 확장을 해보는 거죠. 완전 신나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I'm so excited to have a vacation. 친구와 함께 with a friend. 그 친구가 누군지 좀 더 말할 수 있어요. Who made a reservation? 예약을 미리 한. 그래서 이런 문장을 내가 좀 해보고 어느 정도 해본 다음에 좀 막힌다면 파파고, 플리토, 챗GPT 같은 그 AI 번역기 한번 넣어보는 거예요. 이때 반드시 내가 좀 만들어보고 아 이거 영어로 뭐라고 하지? 궁금해하면서 봐야 돼요. 그래야지 완전히 내 것이 될 수 있거든요. 파파고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I'm so excited to go on a vacation with a friend who made a reservation. 여기까지는 우리가 아까 해봤고 for the trip in advance. 미리 이런 거를 영어로 in advance라고 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we will stay in Jeju Island for a nice vacation so we can get out of work. 일로부터 벗어나다를 get out of work라고 할 수 있구나.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쉬운 동사 표현을 하나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ChatGPT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이거를 영어로 번역해 달라. 그리고 웬만하면 쉬운 단어를 이용해서 라고 명령어를 써야 돼요. 그래야지 또 여기서도 쉬운 동사 표현을 얻어서 다시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이 AI 번역기들이 약간의 오류가 있긴 해요. 그런데 이렇게 여러 군데 해보면 비슷비슷하게 겹치는 것들은 오류가 아니거든요. In advance 이런 거는 정말 원어민들이 쓰는 표현이고 제가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영어 번역기 비교한 영상이 있어요. 이거 참고해서 여러분들 영어 공부할 때 나한테 이제 가장 잘 맞는 걸로 활용하면 좋겠죠. 네 번째로 유튜브 OTT로 영어 콘텐츠 즐기기인데요. 1, 2, 3번까지 하면 어느 정도 일상적인 영어 표현은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에 관련된 영어뿐만 아니라 거기서 더 확장돼서 다양한 표현들을 말하고 싶다면 드라마를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는 방법인데요. 내가 보고 싶은 미드 아니면 실은 한국 드라마도 상관없거든요. 왜냐하면 영어 자막을 활용할 거라서 그거에 요약 영상이라고 유튜브에 치면 나와요. 그거를 저는 미리 보는 편이에요. 내가 보고 싶은 미드를 그 제목이랑 요약 영상이라고 검색하면 한국에서도 많이 만들어서 그거를 미리 봐서 스토리를 다 파악을 어느 정도 해요. 그 다음에 내가 그 실제 드라마를 볼 건데 이때는 영어 자막을 켜고 봐요. 그런데 어느 정도 그 요약 영상을 통해 배경 지식이 있기 때문에 이게 공부가 굉장히 수월해지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영어 자막을 놓고 보다가도 잘 모르겠으면 금방 한국 자막으로 바꾸고 힘들어서 그냥 영어는 신경 안 쓰게 되고 그냥 드라마만 보게 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어느 정도 스토리를 안 상태에서 스토리는 즐기고
영어만 이제 신경 쓰면서 영어 표현을 익히면은 돼요. 그리고 믿으면은 영어 자막, 한국어 드라마도 저는 영어 자막 키고 보고 넷플릭스에 영어 자막 이렇게 제공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또 한국 예능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한국어를 영어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때 중요한 게 영어 자막을 보면서 모르는 단어 표현이 나오면 무조건 네이버 사전에서 찾아야 돼요. 그리고 네이버 사전이 좀 좋은 게 단어장 기능이 있어서 내가 본 단어들을 저장을 해놓을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해야지 여기 나오는 어떤 새로운 표현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게 되고 그거를 또 그 동사 표현인데 여기서 이제 쉬운 동사 표현 아니고 조금 더 난이도 있는 고급 동사 표현 나올 수 있겠죠? 이걸 바탕으로 이제 앞에 바꿔가면서 또 내 문장에 쓸 수도 있고요. 다섯 번째는 네이버 단어장 활용하기인데요. 아까 그렇게 모르는 표현 있으면 다 찾아보자고 했잖아요. 그리고 저는 단어장에 연도별로 이렇게 저장을 해요. 이게 여러분들이 어디서 내가 그 표현을 받고 배웠는지를 떠올리면서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기가 좋아요. 그래서 연도별로 이렇게 저장을 하고 저는 뭐 같이 일한 미국인 선생님이나 미국인 친구로부터 들은 단어들을 나중에 찾았을 때 그거를 또 떠올릴 수 있도록 from 뭐 누구누구 이런 식으로도 저장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요 한 단어장을 여러분들이 네이버 단어장 복습 기능을 통해서 할 수 있거든요. 여기 재생 버튼을 누르고 눈으로 귀로 들으면서 단어들을 쭉 복습을 하는데요. 여기 옆에 보면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설정을 할 때 단어만 2회 그리고 재생 간격 1초로 해요. 그러면 단어 두 번씩 들려주고 빠르게 1초 만에 반복되면서 쭉 복습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때 중요한 건 굳이 손으로 쓰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스피킹 리스닝이기 때문에 원어민이 들려주는 그 단어 발음을 그대로 나도 따라 발음하면서 소리로 익히는 거예요. 그리고 의미는 내가 어느 장면에서 봤는지 떠올리면서 또 여기 사전에 적혀있는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익히는 거죠. 이렇게 해야지 내가 그 단어를 말할 수도 있게 되고 내 그 문장에 쏙쏙 넣어가면서 활용도 가능하고요. 또 리스닝 들었을 때도 내가 그거를 파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영어 공부 방법도 꼭 반드시 실전해 보시고요. 네, 오늘은 40대를 위한 영어 공부법 같이 알아봤어요. 오늘 들은 영어 공부법 정말 좋은데 내가 혼자 할 수 있을까 걱정되는 분들은 제 온라인 강의에서 무료 코칭 챌린지로 함께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이끌어드리고 있거든요. 관심 있는 분들은 estelenglish.com 제 온라인 홈페이지에 와보시고요. 네, 클릭하면 바로 오실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